안녕하세요. 오성 황금향 농원입니다. 올해 이 지금 마늘밭 상태가 저희 이렇습니다. 지금 폭망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얼만큼 살릴 수 있을지,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,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이제 작년에 날씨가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요거 이제 심는 게 늦어졌고, 이제 3차례에 걸쳐서, 3차례에 걸쳐서 심었는데, 늦게 심은 거는 더하고 11월 중순까지 심었어요. 그리고 12월 14일 날 강추위가 왔을 때 이렇게 부직포가 다 날아갔어요. 이게 두 번째 원인. 그리고 이제 땅이 조금 이제 사방이 지금 이 숲에, 소나무 숲이랑 요큰 나무들에 가려 있어서 이제 더 냉해를 입고, 이런 원인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한 이제 1차, 2차 이제 추비까지 주고, 오복이 유황이랑 이제 영양제, 이제 냉해 회복되는 영양제를 좀 주고 그랬는데, 이렇게 한 두럭에서도 차이가 이렇게, 똑같은 마늘로 심었는데, 이건 홍산 마늘이에요. 크고 죽고 이렇게 움풍진풍 이렇습니다. 근데 병은 아니에요, 이게. 그래서 이게 냉해 입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다행히 오복이 유황과 영양제를 줬더니 이 살충제 역할을 하고 여기 총진싹을 또 주고 했더니 병충해는 없어요. 다행히 녹병 온거두 개만 딱 이제 발견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풀을 4월 26일 이틀 뒤에 이제 비 예보가 있어서 지금 풀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낮에는 교육받으러 또 가느라고 이제 해서 제가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7두럭을 풀을 싹 뽑아줬어요. 한지역 마늘도 영락없이 이렇게 다 한두럭에서도 조금 나은 데가 있고 더 심한 데가 있어요.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래서 이제 얼른 풀을 뽑고 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이게 풀을 뽑으면서 이 마늘이 흔들려지고 하니까 뿌리 활착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요거 땅이 조금 다져지고 난 뒤에 오복이 유황이랑 또 이제 비대에 이런 천연 비대 역할을 할수 있는 영양제, 해조 추출물 같은 영양제랑 지금 황산가리를 섞어서 연면 시비를 해줄 겁니다. 저희는 이제 황산가리는 뿌리는 게 아니고 고순돌에서 연면 시비 이제 천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. 그래서 이틀 동안 이렇게 이제 풀을 뽑았는데, 그리고 이제 풀을 뽑을 때는 이게 풀이 큰 풀을 그냥 뽑으면은 이게 마늘까지 다 뽑혀요. 그래서 한 손으로는 같은 종자 마늘을 똑같이 잡고 심은 게한 손으로는 풀을 냉해 입은 뽑아야지 자리는 이렇게 그래도 마늘에 이 저기 뭐야 스트레스가 안 가고 제대로 뿌리 활착이 잘 된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수확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이렇게 이제 해볼 거고, 요거 이제 그리고 이 오복이 유황 요걸 주면 뭐 고자리피에 뭐 뿌리파리 뭐 뿌리파리가 고자리피파리지만 요런 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요 마늘밭 관리는 앞으로부터는 요 이제 물 관리 지금 계속 가물고 있는데 물 관리를 한 번씩 이제 물을 좀 관주를 좀 해줄 거고요. 열흘 간격으로 오복이랑 요 황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해서 이제 뭐 요거 지금 작황은 안 좋더라도 지금 뿌리로 영양분이 가서 이제 알이라도 굵어지게 요렇게 해주려고. 와, 여기 이쪽은 아주 완전 전멸. 아주 여기는 거의 한 70%는 죽었고, 이쪽은 이제 마늘 주화, 홍산 마늘 주화를 심은데도 지금 이렇게 돼서, 지금 이제 요거마저 지금 풀 뽑고, 전날 풀 뽑고 나서 이제 풀 뽑으려고 오후에 와서 이제 부지런히 풀 뽑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, 지금 이렇게 이제 막, 밤중에 막 뽑은 자리는 이제 이렇게 저기 해서 이렇게 요런 풀들을 잘 뽑아야지, 그리고 이 풀이 이렇게 영양분도 많이 빨아먹고 이 병충해를 옮기기 때문에 풀을 잘 뽑아줘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못 뽑아줬답니다. 하루 지나고 난요풀 이렇게 말라 있어요. 이렇게 하루 지나고 오후 전날 뽑아주고 오후에 이제 다시 나머지 4두럭을 풀을 뽑으러 왔는데 이렇게 말라 있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일단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좋아 보이죠? 그래서 요거 보니까 요거 두 개. 요거 이제 풀싹 뽑고 난 뒤에 5월 2일 날 와보니까 이렇게 녹병이 온거두 개만 딱요 홍산 마늘인데 요게 없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총진싹을 두 번을 얹어줬고 지금 오복이 유황으로 이 병충해 방제를 하면서 다른 살충제는 일체 안 줬어요.
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좋은 거 상태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올해 마늘을 이 자리에 다시 심는다고 하면 이제 일찍 심고, 그리고 작년에는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 유공 비닐을 깔았어도 이렇게 막 흙이 돌덩어리처럼 움풍진풍해서 그 사이로 이게 바람이 들어가가지고. 그래서 이제 완결을 덮어줄 생각은 했는데, 지금 황금양 막 그때 출하 때문에 바빠서 못하고,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 그래서 그냥 부직포를 덮어준 게 날아가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답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교훈 삼아서 이제 잘 해고,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잘 살려보려고 이제 뿌리래도 알이래도 굵고, 나머지래도 이제 뭐 즙들에도 알이도 통통하게 지금 요거 오복이 유황, 오복이 유황은 작년에 벌마늘이 생겨난 것도 300배로 줘가지고 제가 효과를 봤어요. 그래서 올해는 꾸준히 열흘에 한 번씩 계속 500배나 이제 나중에 혹시 급할 때는 300배로 줄 거고, 요거 이제 자이언트 빅 액제, 요거 이제 요거는 천연 이게 생리 활성 물질과 알기닌 등 과실 형성기랑 비대기에 아주 특화된 고농축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비대제 천연 비대제고요. 그래서 요 이제 요 오복이 유황은 규산까지 들어있어서 뿌리를 단단하게 해주면서 요 이제 유황 마늘을 만드는 이게 효과가 있고요. 냉해 예방, 병충해 예방, 요거 이제 웃자람 방지, 그리고 뿌리도 비대해지고 해는 요 오복이 유황, 요건 유황 중에서는 저희는 요거만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타서 한세 번에 정도에 나눠서 이제 앞으로 열흘에 한 번씩 세번 정도만 줄 거고요. 요건 약을 이제 영양제를 요건 여기다가 황산가리 1,000배까지 탔어요. 그래서 황산가리는 그냥 뿌려주려고 했는데 요건 고순돌에서 연면십이용이라 1,000배로 타서 같이 섞어서 지금 제가 주고 있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녁 때 이게 지금 6시쯤 됐을 때 이제 준 거예요. 이제 요즘 요 유황은 아침 일찍이나 이제 해 넘어갈 무렵에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요쪽에 지금 요쪽은 지금 요거는 코끼리 마늘이고, 요 홍산 마늘 주와 심은 데랑 해가지고 싹 주고, 요렇게 주고, 요거 이제 밤늦게까지 전날 풀그 일주일 전에 풀 뽑은 데는 이렇게 제대로 이 고래는 못 뽑아서 이제 풀이 이제 이렇게 살아난 것도 있는데 요건 다시 뽑아줄 거고요. 여기서 이렇게 이제 풀을 뽑아놓고 보니까 그래도 상태가 좋고, 요렇게 노랗게 된게 요게 저기 녹병 온 거. 그래서 이 오복이가 녹병 예방에는 최고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뿌려서 그런지 녹병 온게딱두 개밖에 없어요. 한 100병 정도 심어졌는데 요 20리터 한말탄거한 통이면은 끝나네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쳤고요. 그리고 요 이제 이 고래에다가는 요 풀을 갖다 이렇게 덮어줬더니 제초매트 역할도 하고 거름도 되고, 그리고 그래서 올해는 제초매트는 깔지 않을 거고요. 이렇게 이제 풀이 싹 이제 일주일 뒤에 이렇게 풀이 싹 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덮어주면 풀이 안 나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둘 거고, 이제 앞으로 세번더 주고 난 뒤에 마늘 크기가 이제 뭐 마늘은 이렇게 현쳐놔도 마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그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